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작업할 시스템은 부분 업그레이드 할 시스템이에요. 공랭 쿨러가 이렇게 나와 있고, CPU 박스가 뜯어져 있고, 고객님께서 직접 부분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메인보드 CPU 소켓도 휘고 막 그랬나봐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서비스 유통사 센터 가서 교환을 받고, CPU는 테스트 했는데 인텔 센터에서 이상 없다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보드하고 CPU하고 용산에 좀 다녀오셨네요.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직접 하기에는 좀 어려우셨겠죠. 그래서 내방을 하셨고요. 제가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기존에 쓰고 있는 케이스고요. 여기서 이제 기존에 쓰던 건 다 떼고 재를 붙일 거예요. 가스바 파워가 이게 뒤집힌 것 같은데? 아닌가? 팬이 밑으로 향해야겠죠? 뒤집힌 것 같고. 일단 그래픽카드라든지 나머지 뭐 하드디스크, SSD 이런 건 다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메모리도 있었는데 아마 이 박스 안에 메모리 있을 거예요. 먼저 청소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먼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좀 싹 걸어주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PU는 13세대 i5 13600KF고요. 쿨러는 서머라이트 제품인데, 정확한 모델은 이거 같죠? SI100 맞나요? 이게 ITX 사실 공랭 쿨러인데 전용 SI-100이라는 공랭 쿨러. 이걸로 온도 잘 잡아줄지 모르겠네요. 히트 파이프가 6개가 있고, 한번 달아봐야죠. M.2는 웨스턴 디지털 블랙, SN770 1테라. 이렇게 해서 기존 시스템의 교체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아, 이 온도가 변수네. 온도 잘 잡아주겠죠? 고객분께서는, 확인했다. 이 쿨러 13600KF에 잘 잡아준다.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온도는 충분히 잡아줍니다 하고. 그래서 한번 달아보고 테스트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이야, 서멀 상태가 장난 아니네요. 많이 바르셨나봐요. 서멀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발라보실 때 양이 좀 많은가? 그러면 진짜 많은 거예요. 약간 부족할까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센터에서 CPU 테스트할 때 전혀 안 닦아줬나 보구나. 이 센터 입고돼서 테스트하고 온 CPU라고 하셨거든요. 센터에서 그냥 그 상태로 딱 테스트만 해줬나 보네. 지금 컴프레셔로 청소를 한 20분 정도는 불어냈네요. 얘는 뭐 고객분이 하나하나 떼서 진짜 닦으면서 세척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에어로 다 최대한 분다고 불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순행이네. 1열 순행 그래픽카드고, 하드가 14테라? 하나, 둘, 셋, SSD 하나, 사운드카드 하나 있고. 자, 일단은 이제 메인보드부터 해서 교체 작업을 하고요. 파워는 하단 안 됐다. 하단 다시 해야 되겠다. 파워 하단 에어홀이 좀 작아서 일부러 위쪽으로 이렇게 돌리신 것 같기도 하네요. 다시 하고 와야 돼. 자, 부분 재조립 작업 완료됐습니다. 이 서머라이트 공랭 쿨러, 이렇게 키가 낮은 쿨러들은 보통 이제 여기에도 이제 적혀 있듯이 ITX 시스템 조립을 할 때 보통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왜냐면 케이스들이 얇아지고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높낮이가 낮은 쿨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행히 그래픽카드 순행 원팬 닿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없더라고요. 설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리고 CPU 온도, 지금 제가 시네벤치 지금 두 번 정도 돌려보고 있는데 최대 온도 82도 정도 됩니다. 13600KF 시네벤치 최대 부하 줬을 때 82도, 전력 소모량은 167W 정도 먹고요. 전력 소비량은 약간 조금 덜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렇게 겸사겸사 테스트하면서 그래픽카드 3D마크 파스 같은 경우 돌려봤는데 RTX 2070 슈퍼도 순행이 있었던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정리 작업은 최대한 한다고 했고요. 파워팬은 이제 하단 쪽으로 향하게 돌려놨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케이블, 지금
얘가 세미 모듈러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8핀 그래픽카드 케이블 두 개는 기본으로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얘 꽂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서 일단 좀 지저분하지 않게 필요 없는 거는 선을 좀 빼놨고 SSD 하드디스크 4개 전부 다 인식은 잘합니다. 지금은 저희 테스트용 SSD에 구동을 해보고 있고 고객분이 이제 M.2에다가 이제 윈도우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PU 테스트라든지 뭐 GPU 온도 테스트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출고하려고 합니다. 그 케이스에서 약간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시스템 팬이 조금 너무 낡아서 또 좀 상태가 좀 오래됐고 해서 소음이 조금 있네요. 고객분께서 메인보드 CPU 메모리 교체 작업을 하시려고 했다가 불량이 나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들고 오셨는데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하셨나봐요. 혹시나 CPU가 또 문제 있지 않을까, 센터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문제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화도 한번 주셨거든요. 시네벤치든 뭐 이런 테스트를 한번 더 해봤습니다. CPU 뭐 이런데 문제 없고요. 걱정 안 하시고 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 카드도 인식 잘 하고요. 자, 오늘은 인텔 i5 13600KF 조립하시다가 실패한 컴퓨터 재조립 작업 마무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